63 한국야쿠르트 세븐포라고 오늘 LG 트윈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시즌 9 차전 경기입니다. 1번 오지환, 2번에 현재윤 선수고요. 3번 박용택, 4번 정이우. 16경기 나서서 5승 7패, 2.93의 평균자책, 그리고 2할 2푼 1리의 낮은 피안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번 장기영, 2번 이성열, 3번 문우랑, 4번 박병호. 올 시즌은 현재 4점대 초반의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몸쪽공, 약간 빗맞은 타구가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가 됩니다. 예. 밀어냈습니다. 1, 2간 빠져나갑니다. 주자 1루 1루. 포토에서 5구째 높은 공 밀어때렸고 왼쪽 안타. 3루가 있고 박용택이 홈런입니다. 홈도 홈으로 홈에서 승부. 홈에서 한참을 바라봤는데 공을 떨어뜨렸습니다. 선취득점 LG 트윈스. 지금은 그러니까 또 이닝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구 가마 돌린 타구 왼쪽에 안타. 3루자 홈인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갑니다. 스코어 3대0. 이번 공 7구째 높았습니다. 변화구가 높게 오면서 이성열이 볼넷으로 1루에 원볼 투트라이. 낮은 공 툭 갖다 냈고 중정수 앞에 안타. 주자 2루와 1루 볼넷이에요. 만루입니다. 3구 높은 공을 찍듯이 때렸고 2루 2루 먼저 그리고 1루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3루에 있던 이성열이 홈을 밟았습니다. 한 점 만회 타점 보태고 있습니다. 바깥쪽 주자 2루주자 뛰었고요. 도루 성공 이태근. 토트 2번 공 6구째 볼 뒤로 흘렀어요. 흐른 상황에서 나아웃 상태 3루주자 허민. 스코어 3대2. 피안타를 내주고 있습니다. 3구 이번 이닝 역시 안타로 출발하고 있는 3회 초 LG 트윈스입니다. 던져줄 필요가 있어요. 밀어친 타구입니다. 왼쪽에 떨어집니다. 박용택 오늘 2타수 2안타. 무사 주자는 2명. 2.58의 평균자책에 7홀드 기록하고 있는 이정훈 선수입니다. 톡 갖다 댔습니다. 센터 쪽에 떠납니다. 중견수 이동 잡았습니다. 2루자 태극 현재윤이 움직이면서 3루까지. 오른쪽 높은 타구. 3런 홈런. 그리고 이병구가 이 스윙 한 방으로 KBO 역사상 15번째로 900타점에 도달합니다. 사성 안타 있고요. 다시 센터 쪽 떠갑니다. 중견수 앞에 뚝 떨어지는 안타. 오늘 2타수 2안타. 좌구째 변화구를 받아쳤고 좌중간으로 타구를 보냅니다. 좌중간 완전히 뚫었습니다. 노바운드로 펜스를 때렸고 문우람 3루에 멈춥니다. 박병호의 2루타. 주자 3루와 2루. 4구 밀어친 타구 1루 잡고 홈엔 늦었고 1루에 슬라이딩 아웃입니다. 주자 3루 시에는 상당히 강했던 강정호. 변화구를 때렸습니다. 유격수 옆 다시 빠져요. 타구는 느려졌습니다. 3루자 홈인 그리고 강정호 2루. 강정호 2루. 2루에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풀카운트 왼쪽에 바운드볼 볼넷입니다. 네, 오늘 경기 초반에는 실책이 또 있었고요. 오, 못 맞는 볼이에요. 이상열 선수 33경기 나서서 1승 2패 4홀드 3.78의 평균자책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방이면은 경기를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윤 데이터 카드를 썼습니다. 예. 이상열의 초구를 노려봤는데 높게 내야에 떴습니다. 오윤이 배트를 던졌습니다. 1루수 문선재 잡아냈습니다. 잘루발루 공격하는 것만 공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당긴 타구 왼쪽 깊숙한 곳까지 2루 타성 코스 2루까지 들어가는 손주인 8번 타자. 강봉 전환 3루 쪽 3루 베이스는 비어있습니다. 1루 7구 잘 받아친 타구 우중간 우중간 완전히 뚫었습니다. 3루자 호밍 그리고 오지환 2루에서 멈추지 않고 3루까지 공 3루에 오지환이 빨랐습니다.
2.78의 평균 자책점을 32.1이닝 동안 일단 하나 보여줬고 다시 몸쪽인데 번트를 댔고요. 1루로 1루 선택. 결국 변재윤 선수가 번트로 타점 추가. 한 점 더 달아나면서 스코어는 8-4. 풀카운트. 아홉 번째 공, 몸쪽 공을 참아냈는데 노스윙. 이닝 종료되지 않습니다. 볼넷. 올 시즌 30번째 출전하고 있는 류태현 선수고요. 11홀드 기록하고 있습니다. 류태현의 초구를 끌어당기면서 오른쪽 멀리. 감장쪽 우익수. 길을 넘어갑니다. 감장을 넘기는 무르라메. 첫 홈런. 무르라메 투런포. 타자와 초짜의 대결에서 초짜가 승리를 거둡니다. 밀어친 타구 내야 빠져나가면서 중전석 한타. 오늘 2안타 경기 정윤이 임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안타의 이병규. 다시 한번 잘 갖다 맞힌 타구 센터 쪽 중전수 몸을 날립니다만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정윤은 2루 밟고 3루, 3루 밟고 홈까지, 3루 밟고 홈까지. 그리고 이병규 3루에, 이병규 3루에, 이병규의 사이클링 히트. 태근 잘 받아친 타구요. 내야를 살짝 건너가서 중견수 앞에 한타. 5구째 밀어쳤고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뒤로 담장 쪽. 담장 직접 때렸습니다. 이태근의 위치 2루 밟고 3루, 3루까지. 이동현 선수가 LG 트윈스의 여섯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스타트하지 않아요. 볼넷입니다. 두 선수의 표정이 모두 상기되어 있습니다. 풀카운트에서 7구째 떨어지는 공 반응하지 않으면서 밀어내기 볼넷. 밀어친 타구 라인 드라이브 아웃.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닝 종료. 그래도 두 번 모두 투수키 남겼습니다. 오늘 경기 4안타 경기입니다. 무누람 1사의 풀카운트. 타겟은 몸쪽. 6구 높게 떠가는 타구입니다. 담장을 향해, 담장을 향해, 담장 넘어갑니다. 박병호 결정적인 순간 터진 동점 투런 홈런. 스코어 9-9. 일곱 번째 투수 임정우 선수고요. 왼쪽에 안타. 대주자 유재신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 밀어친 타구 중견수 앞에 안타. 유재신 2루 밟고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1사주자 3루 1루. 여기 또 이제 염경엽 감독이 팁을 주고 있고요. 김민성이 고의사구로 1루에 유상이 꽉 찼습니다. 5승 무패 18세이브 그리고 0.88의 평균 자책점. 오! 1루 쪽 1루에서 자 이번에 홈! 골라냅니다. 김지수 2구 한기타구 왼쪽 안타. 3루주자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스코어 12-9. 오히려 석점차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손승락 구원 1위 손승락 선수가 승리를 걸어 잠그기 위해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4구 나다웃 상태. 볼 뒤로 흘렀습니다. 볼 뒤로 흘렀는 상황에서 결국 나다웃 상태에서 대타 이병규가 1루에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 몸쪽 또 한 번 볼이 흐릅니다. 이병규 2루까지 굴려보냅니다. 2루수 김지수 아웃카운트 처리합니다. 원아웃. 이 사이에 이병규는 3루까지 빠른 공 때립니다. 2루 쪽 3루에 있던 이병규는 홈까지. 박용택은 1루에서 아웃. 밀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우익수 잡았습니다. 이 치열했던 승부가 결국 두 점차 넥센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무려
양 팀이 26개 안타를 쏟아부었던 오늘 경기 스코어 12-10 2점 차 넥센의 승리로 마감됐습니다.